네, 고등학생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느끼기엔 좀 비쌀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너무 갖고 싶겠죠? 네. 예,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그 색깔 헷갈려가지고, 야, 예전에 그거랑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것 같지? 이랬는데, 예전엔 화사했는데 요즘 그렇게 시커먼 치마를 입지. 저희도 뭔가 저희 기억에 오류가 있었던 게,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모델이 깁슨 USA 레스폴 슬래시 아나콘다 버스트거든요. 예전에 교양이랑 아나콘다를 했었는데, 했었는데 왜 아나콘다는 아무리 쳐봐도 이거밖에 안 나오지 했는데, 걔는 아나콘다가 이거 아니고, 이구아나네, 이구아나였어요. 이구아나. 이구아나. 네. 예. 이구아나 버스트였어요. 그래서 이구아나 버스트는 조금 진짜 색깔이 놀이끼리. 밝고 화사합니다, 느낌이. 근데 얘는 그걸 칠하다 보니까 너무 진하게 칠해진 거야. 예, 그래서 야, 이걸 이름을 막 이구아나라 그러면 안될것 같고, 왜 야, 아나콘다라고 그랬고. 해.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이구아나와 아나콘다는 서로 색상과 그 디자인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요. 이게 좀더 그리고, 헤비해요, 더. 네, 모델명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구아나는 그 달, 팔 이렇게 달려가지고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눈만 이렇게 도록도록 돌아가는 돌아가는 거. 친구고 아나콘다는 뱀이죠 뱀, 네 뱀. 좀 진합니다 색깔이 아나콘다 버스트 슬래시 모델인데 이거 약간 그 요새 대형마트 노브랜드 상품처럼 예. 시그니처인데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기타만 쓱 봐가지고는 이게 뭐 시그니처인지 인천인지 아닌지 뭐 모르는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디자인적인 특성을 좋아하시는데 시그니처 사인 들어간 건 말씀, 싫어하신다 하면은 요거 이게 하는. 이런 노브랜드가 굉장히 예. 괜찮을 수 있다 근데 노 문제는 시그니처 모델 소리인데, 네딱 보는 순간, 소리가 진짜 80년대 그 LA 메탈 소리가 날것 같아요. 소리가 예, 보이죠? 소리가 보여요. 네 소리가 보이는 그런 기타입니다 네 가격 326만 원이고요 예, 어우, 깁슨 치고는 뭐. 뭐 엄청 비싼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뭐그 트레디셔널보다 조금 비싸다 예. 뭐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전장은 예. 99cm 네 두께가 49mm 12 플랫 뒷둘레는 80mm로 80mm. 아주 두껍고요 두툼하고. 네, 탑에 AA 플레임 메이플 탑 올라가 있습니다. 바디에는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 4개 역시 마호가니 씩넥. 아네요. 웬일로 올바른 소리를 했죠? 네, 씩넥. 두껍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시크. 네, 빈티지 스타일. 아픈 내가 아닐까요? 아, 씩, 아파. 아프죠, 이게. 오래 들고 있으면 아픈 내기예요. 씩넥. 예. 네, 정말 미치겠네요. 씩넥과 타이어드 바디를 가지고 있죠? 피곤한 바디. 그렇습니다. 피곤해요, 아주. 아주 피곤합니다. 네,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에 너트 너비가 43.053mm 널찍한 편이고요. 테크토이드 너트입니다. 305mm 12인치 지판공 열반 지름에 22프렛까지 있고요. 스케일 길이 깁슨 특유의 24.75인치 629mm 스케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넥 픽업에 슬래쉬 APHEN 세이머 던컨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APHEB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던컨 픽업 세트가 좀 약간 꺼끌꺼끌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내는데 좀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드랍 캐퍼군요. 네, 오렌지 드랍 캐퍼에서 아주 뭐랄까 좀 장단 있겠네요. 이게 딱딱 끊어지겠네요. 네, 투 볼륨 투톤 원투볼 스위치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ABR 알루미늄 스탑바트 그렇죠. 헬피스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글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무게 바로 달아볼게요. 좀 무겁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대단히 무겁진 않은데 827이, 네, 야, 그러게요. 딱이 정도일 요것 정도 같아요. 같아요. 네. 아, 기가 막히게 쓰셨는데. 이번에는 하지만 제가 진짜, 5연패 했잖아요, 지난 네. 시간에. 6연패 하는 거 아니야, 6연패? 어우, 어, 맞추셨네. 4kg가 넘네요. 넘네요. 우리가 0점이 하나도 4.10, 없어가지고 네 4010이었습니다 4 4.1. 딱 4kg 네 4.01kg 그 이게 4kg라 그러면 뭐 무겁대면 무거울 수도 있고 네 가벼운 것들 다 들으면 무거운데 깁슨이 이 정도 무거우면 이해가 돼요. 그냥 이 정도 무거우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못 갖고 다니겠어요. 다 좋은데. 네 근데 고등학생들은 갖고 다녀도 되더라. 그렇죠 걔들은 막네 뛰어댕기더라. 이거 두 개씩 갖고. 그 진짜 어떻게 그랬나 몰라요. 네, 그 바디 여기다가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이펙터 박스 이렇게 예. 네. 들고 막뭐야 뛰어대냐? 어우, 무서운 새끼들. 아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되게 두텁죠? 네.
마샬. 마샬 생 개인. 던컨이라고 그런지 소리가 좀 입자가 굵어요. 네, 네. 단단하고. 네. 슬래시가 딱 슬래시 좋아하는 소리 될 것 같아. 좀 꺼끌꺼끌하고 건조한 느낌 좀 있긴 있는데 네, 또 네. 그게 또 약간 좀 상남자 같은 좀 매력이 있고 네. 그렇죠 톤이. 네, 확실히 던컨의 사용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그 이거 이렇게 들고 치는 거 연습하세요 고등학생. 4kg니까 뭐 다 들고 칠 수 있어 고등학생들. 네. 그러면. 강렬한 락위에다가 얹어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텐드로 시작해서 마샬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주까지 붙여서 들어봤고요. 뭐 슬래쉬의 그런 시그네처는 안 들어가 있지만 안 들어와도 알 수 있는 슬래쉬의 기운 같은 게 좀 묻어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네, 이구아나 아니고 아나콘다 버스트였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안주평 2100화 딱 2100이네요. 디지텍 트리오 플러스 1부였습니다. 마티드 후리드만님. 오, 오랜만입니다. 네. 가격만 조금 타협된다면 연습용으로 집에 하나씩 있어도 좋겠네요. 버스킹용으로는 퀄리티가 살짝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뭐 버스킹용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버스킹에서 네. 그렇게 대단한 퀄리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저는 한줄평 오늘 만우절 아니에요. 디지텍판 진짜 이지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주셨네요. 프리드만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기타가 워낙 좋아서 내가 기타도 좋고 외관이 좀 뛰어나서 대신 또 사인이 안 들어가셔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여기 막 슬래시 사인 막 이렇게 있으면 좋죠. 네, 한줄평 중에서 사인 대신 실크햇을 같이 팔면 어떨까요? 네. 글씨만 쓰지 않았다 뿐이지 네. 네, 가장 슬래시 같은 네. 느낌이죠. 던컨의 그런 까끌까끌한 사운드가 이 아나콘다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뱀 비늘이 이렇게 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네, 네 그래서 네.
Steel Skin. Skin of Snake. Skin of Snake.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까끌까끌한 감촉이 네. 그 뱀 가죽 같다. 그렇죠. 네, 기타의 질감도 그러하고 네. 사운드의 질감도 그러하고 네, Skin of Snake. 근데 조금 아 좀 좀 과하게 딱딱한 건 있어요. 네, 좀 딱딱하죠. 네. 이번에 소주 대 냉면. 326만원이요 대충 비교되면 그 다음 네, 7.5 7.5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그니처 모델 치고는 뭐 준수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게 소리가 좀 약간 좀 덜 익스트림했으면 한 8점이나 네. 8.5 같이 받았을 것 같아요. 사실 7.5, 7.5면 잘 받은 잘 점수는 받은 아니죠. 잘 받은 점수는 아니죠. 그냥, 네. 그냥 평균이죠. 평균. 네. 네, 아나콘다 버스터 오늘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뭐 슬래쉬를 좋아하고 이런 뭐, 독특한 메탈, 음악, 네, 뭐. 사운드와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네, 노브랜드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독특한 모델을 하나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다음 시간 잠깐 뭐 한 시간 쉬는 시간 있긴 있는데 저 디자인 저거 빨리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여러분 뭐 재밌는 것들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포페로 모델 포페로? 네 포페로 모델 네. 오랜만에 맥펜 네, 가지고 포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스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